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식물에 사용되는 영양제를 소개해 볼까 해요. 천연 영양제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요. 식물이 많으면 비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비료의 시비는 신중해야 해요. 식물의 종마다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많은 영양분이 필요 없는 식물도 있으니까요. 또한 시비를 과다하게 하면 삼투 현상에 의해 식물이 오히려 수분을 뺏겨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에 의해 과다 성장한 식물은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충해에도 취약하겠지요. 그래서 비료는 꼭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는 비료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인장 용토로도 모래 위주로만 사용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상토와 비료 등을 사용해 보았더니요. 선인장들이 더 반들거리고 성장이 촉진되는 걸 느꼈어요. 비료는 적절히 사용하면 식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선인장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에게서조차 비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잘못 사용한 비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은 종 특성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거름은 조금 적은 듯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갖고 있는 영양제나 비료 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영양제는 주로 알비료라고 말하는 완효성 비료예요. 화분 위에 몇 알씩 올려놓으면 수개월에 걸쳐서 흡수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찾아보니까 있어서 갖고 나왔어요. 나중에 초화 등에 올려놓아야겠어요. 그리고 이 설명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 몰라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볼게요. 영상은 흔들려서 글씨 보기가 나쁠 것 같아요. 이 비료는 농가에서 쓰는 복합비료인데요. 질소나 인, 칼륨 등이 보충되어 있는 비료입니다. 질소는 건강한 잎과 줄기를 만들어주고요. 인은 꽃과 열매, 그리고 칼륨은 줄기와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제이고요. 시골에서 조금씩 저렇게 덜어와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저 봉지는 비료 봉지는 아니고요. 알비료와 복합비료를 비교해 볼게요. 알비료는요, 물을 줘도 금방 부서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또는 물을 많이 주지 않는 선인장의 경우는 1년도 가요. 이렇게 오래오래 걸쳐서 영양분이 흡수되는 거고요. 저 복합비료는 물을 주거나 비료를 한번 맞으면 금방 부서져요. 그래서 단기간에 영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양제는 화분에 꽂아두는 영양제인데요. 좀 천천히 흡수되도록 부분을 조금만 잘라서 거꾸로 꽂아놔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 설명서도 참고가 될까 해서 찍어서 올려둡니다. 이 영양제는 하이로 시작하는 영양제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제고요. 아까 복합비료는 좀 위험성이 있는데 이 하이는요, 조금 농도만 잘 지키면 그렇게 위험성은 없어요. 1년에 저는 3번 정도 희석해서 식물에게 주고요. 봄에는 5월 초에 한번 먼저 희석해서 줍니다. 희석 비율은 보시면 1000에서 200배인데요. 저는 15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주고 있어요. 제가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작은 용기에 한번 덜어볼게요. 이게 1mm 조금 넘는 양이에요.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이렇게 진하게 섞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 정도 양이면 2리터 생수병 정도의 저 정도의 양을 희석하고 있어요. 물통에 리터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희석하고 있고요. 저는 복합비료와 이 파란 영양제를 같이 주지는 않아요.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은 이 파란 영양제를 희석해서 주고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은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아까 그 복합비료를 얹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석회고토라고 산성 토양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토양의 유해물질을 중화시키거나 뿌리 생육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토에 살짝 섞거나 화분 위에 몇 알씩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약간 저곡토랑 비슷하게 생겼지요. 유묘의 파종 용토에는 섞으면 좋지 않고요. 또 가시선 인장들은 섞지 않습니다. 계룡간이나 페로각투스 이런 선인장에는 섞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금부터 복합비료 얻는 걸 보여드릴게요. 복합비료는요,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혼자서 올리느라고 조금 양이 많았어요. 저거보다 약간 적게 올리시고요. 그리고 식물 쪽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화분 가장자리 쪽으로 올려놔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요. 지금 여기 있는 식물들은 밖에 있는 식물들이라 비를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물에 희석하는 그런 영양제는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과다 간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사용하는 영양제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저는 5월에 파란 영양제를 희석해서 거의 모든 식물에게 줘요. 가시선 인장 외에는요. 그리고 밖에 비를 맞는 식물들은 물에 희석하면 과다 간수가 되므로 복합비료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파란 비료와 복합비료는 중복해서 주지 않고요. 파란 영양제는 1년에 3번 정도 저는 주는데요. 복합비료를 얹어준 식물은 1년에 2번 정도 줍니다. 6월 말에서 8월까지 여름 동안은 영양제를 전 주지 않아요. 관엽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선인장은 우짤할 수 있거든요. 식물 재배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용토를 사용한다든지 병충해 방제 그리고 비료 사용 등 모든 것은 재배가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의 방법을 공개했는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식물을 잘 파악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는 잘 사용하면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지만요. 잘못 사용하면 비료를 안준 것보다도 못해요. 왜냐하면 식물이 고사할 수 있어요. 적절한 영양제의 사용으로 모두 건강하게 식물들 재배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